안녕하세요, 김포태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은 제이콥사의, 이게 좀뭐 이름이 많이 비슷한데, 장전된 게들링건. 게들링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 라이플 스타일의 총이 굉장히 많죠, 제이콥사의. 근데 모양이나 이게 약간 특이합니다. 이 앞부분에 이제 총구, 이게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. 총구 나가는 게. 총구가 좀 귀엽고 색깔도 마블링을 막 넣어가지고 갈색에 가죽으로 뒷부분에 덧댄 것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뭐 고전적이면서도 뭐 총이 괜찮습니다. 일단 모양은 이게 이제 다른 총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서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데미지 824, 명중률 63%, 조약성 78%, 재장전 시간이 3.4초, 발사속도 12.71발 초당, 탄창 용량이 49발. 그 다음에 총을 설명한 특성이 다시 돌고 돌고 돌고, 예. 뭐, 마이너스 21% 무기 명중률, 플러스 21% 무기 발사속도, 60% 근접 공격 데미지, 치명타를 입힐 때마다 가장 가까운 적에게 한 개의 탄환이 튑니다. 여기 사용해보니까 약간 그, 뭐지? 로안의 콜? 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일단 그 속성이 안 붙어가지고 로안의 콜은 속성이 붙는데 이거는 그냥 물리 무기라 이제 탄이 안 차는 것만 좀 탄이 차면 좋은데 로안의 콜처럼 탄창에 그 특성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총알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치명타를 입히면 총 쏘는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그리고 제이콥스사는 이, 그 장전할 때, 장전이 이것도 3.4초? 뭐 이렇게 빠른 건 아니죠. 다른 거에 비하면. 근데도 불구하고, 장전할 때 느낌이 빠른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바지런히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손을, 장전할 때. 다른 뭐, 제조사 총들은, 그, 재장전 속도가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, 약간, 느긋해가지고, 장전하는 모션이. 그래서 더 늦게 장전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바쁘게 바지런히 움직인다 이렇게 손을 장전할 때 그래가지고 체감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냥 예. 장전을 더 빨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일단 제가 물리 데미지가 아니어서 제가 사용하기에는 약간 아마라가 쓰기에는 조금 그러시게 안 돼. 야 이런 총이 저 그것만 붙으면 좋은데. 속성. 장전 시간이 느린 건 맞아요. 이게 조금 더 빨랐으면 좋을 텐데. 줄탄이 없구나. 데미지는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. 네, 물리 무기 치고. 장전 모션 바지런합니다. 제이콥스사는. 뭐,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션을 많이 취해줍니다. 총들이. 묘기도 부리고, 저번에 그, 뭐더라? 그, 용서받지 못한 자? 그건 총은 막 묘기도 부리죠? 장전할 때. 탄이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되네. 49발이. 너무 됐네. 할로윈 뭐 기념이라고 저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요새 순환식 발사체 요거는 괜찮은데 어? 체력흡수? 나쁘지 않은데 말년사 총치고 이제 저것도 나쁘진 않죠 풍부한 순환식 발사체 일단은 장전된 게들링 건인데 제이콥스사가 이 게들링 이름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들어간 총 중에서도 약간 좀 특이해서 그리고 이게 데미지가 824인데 느낌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예, 체감상 예, 썼을 때 하여튼 나쁘지 않았습니다. 예, 좋아가지고 이 장전된 게들링 건 그러면 게들링 리드 스프링쿨러 이거랑 헷갈리실까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총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